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네이버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크록스에 끼우는 지비츠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다양한 링크를 올렸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배송비는 무료 배송부터 1영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구매하실 때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크록스를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매장에서 파는 지비츠는 10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호환 지비츠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100개 정도 사두고 여름용, 겨울용 크록스에 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비츠가 배송되니까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기 좋겠죠. 두 번째 제품은 USB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5일 이내 무료 배송이 가능하네요.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음질로 인해서 판매량과 평점 모두 높은 제품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게임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또는 음악 방송을 하거나 보컬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입문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USB 꽂기만 하면 바로 녹음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음량이나 에코 등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영역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는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제품은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리뷰했던 제품이죠. 현재 알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기입니다. 그 이유는 게임의 개수도 많고 조작감도 가격 대비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3.5인치의 꽤 큰 화면과 속도면에서도 이 가격대라고 믿기지 않을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64기가의 메모리를 탑재하여 대략 10,000가지의 게임을 제공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게다가 TV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도 가능하죠.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해서 편의성도 괜찮고 가벼운 무게와 그립감도 좋은 제품이니까요. 레트로 게임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구매해도 좋을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미지아 A 서큘레이터 겸 선풍기입니다. 일단 샤오미 브랜드의 디자인을 잘 살렸습니다. 튼튼한 바디와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력한 바람과 긴 사용시간, 서큘레이터 기능이 강점인데요. 헤드 하단에는 조작 버튼이 제공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원격 조작도 가능합니다. 세 개 날개와 저소음 모터를 탑재해서 바람의 세기도 다양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앱을 통한 조작이 간편해서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구매하기 좋은 선풍기입니다. 참고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유선 선풍기임은 참고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송풍기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주물량과 판매량 모두 높은 제품인데요. 배터리 용량은 100mAh로 넉넉한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음은 있지만 작은 크기 대비 상상 이상의 강력한 바람 세기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9만 RPM 빠르게 회전하는 강력한 모터가 강점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흡입과 송풍 모두 가능하고요. USB 프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컴퓨터 내부 먼지나 키보드와 카메라, 에어컨과 쿨링팬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먼지를 청소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인원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워치와 무선 이어폰까지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독이 있습니다. 갤럭시나 아이폰 등 폰 기기에 따라 다양한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기본 형식과 마그네틱을 통한 거치 형식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무선 충전기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다층으로 쌓을 수 있는 접이식 사물함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와 층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사이즈와 높이를 고를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링크를 꼭 접속해보세요. 간단하게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하고 바퀴를 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을 만큼 깔끔한 화이트톤의 심플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또한 손잡이가 있어서 수납함을 열거나 보관하기에도 수월합니다. 부피가 크지만 영상 제작을 기준으로는 무료 배송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저도 리뷰 제품 보관함으로 구매할까 하는데요. 평점과 판매량 또한 높은 제품이니 한 번쯤 사용해봐도 좋을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260W 6개의 포트가 제공되는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작년에 선착순 하디를 진행했던 제품이죠.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한다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제품인데요. 무선 충전부터 QC 3.0, PD 충전까지 모든 게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무엇보다 제품 상단에는 무선으로 고속 충전 15W가 지원되니 스마트폰을 올려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 플러그가 제공되니 대지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별 지원하는 팩이 다르니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보세요. 제품 전면에는 각 포트별로 충전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시해주는데요. 이 제품만 하면 스마트폰부터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면 전자기기는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만능 충전 어댑터가 되겠네요. 저도 사무실 책상에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는 앵커의 스테디셀러 모델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특히나 유명 해외 유튜버는 $100 내외의 최강 가성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모션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빵빵한 저음부가 있습니다. 30W 높은 출력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타격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음질만큼은 마샬의 버금가는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 페어링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영화나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한 번씩 써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영화 한 편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배터리는 6700mAh로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하고 생활방수 IPX7 등급을 지원하니까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앵커의 전용 앱에서 기능을 조작하고 EQ를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게임 브랜드 샤크의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다른 포터블 모니터보다 괜찮은 스펙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샤크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입소문을 조금씩 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2.5K 해상도와 10포인트 터치를 지원하고요. 144Hz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로 게임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생력 좋고 최대 밝기도 500니트로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자세한 비교 스펙은 지금 화면을 참고해보세요. 제우스랩이나 유퍼펙트도 있지만 샤크 브랜드도 괜찮은 품질을 지원합니다. PC나 노트북과 연결되고 갤럭시와 삼성 덱스도 지원되니까 다양한 용도의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했다면 추천드립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